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3층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동구 검사동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지하철 1호선 동촌역까지 90m 거리로 도보 1분 거리 초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집가 상승이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1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요즘 조정도 예상 지역으로 주택 구입 하시려는 분들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상가 건물로 많이 갈아타시는데 오늘 건물 눈여겨보실 만한 물건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이 10억 미만으로 매입하기 마음 편한 매물이고 또 향후 매도하실 때도 손이 굉장히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매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휴대폰 매장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여행차 사무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일반 사무실로 입점 되어 있는 건물로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아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휴대폰 매장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여행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일반 사무실로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16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해서 전체 1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으로 90m 가시면은 동촌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아파트가 한 채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구 수도 굉장히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 정문이 바로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1층에는 어떤 상가가 들어왔더라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빌라가 두 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빌라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오늘 건물 1층에 휴대폰 매장은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층승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보시면은 1층 매장 안에도 평수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전체 복도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도 양쪽으로 보시면은 미장 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0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요. 2010년도 사용 승인이 난 건물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2층에는 이제 우리 투어 여행사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도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또 여성분들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복도 쪽에는 칠을 새로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도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층에도 상가 한 가구와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옥상에서 매매 상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아지런하게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 바닥도 보시면은 얼마 전에 우레탄으로 방수를 새로 깔끔하게 다 하시는 것 같고요. 옥상 벽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색칠을 다시 깔끔하게 손을 한번 보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매입하시고 나서 건물의 하자 보수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서남북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가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59제곱미터, 구단위로 48.1평, 건물 연면적 346.58제곱미터, 구단위로 104.8평, 사용승인 2010년 11월 1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도로는 16m 도로 접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9천, 융자 5억, 보증금 4천만원에 인수금액 4억 5천, 월수입 300만원에 은행이자 1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8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이제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이제 상당히 높죠. 얼마 전 대구시에서 용적률을 1300%에서 이제 430%, 450%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언젠가는 또 용적률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적률이 다시 풀린다면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동구 금사동 동촌역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